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로 학자의 혀와 귀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자 하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버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불만인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은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혼증서와 채무자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자신은 언약을 파기하는 이혼증서를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체주에게 판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오직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본문 4절부터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또 그의 고백이 등장하죠. 고백의 주된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학자처럼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는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펴보면 제자는 스승과 공동생활을 하죠. 같이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우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스승으로부터 듣는 사람이죠. 즉 배우려는 사람이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알아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부터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때릴 때에 등을 맡겨야 하고 수염이 뽑힐 때에 뺨을 맡겨야 하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아주 억울한 고난인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종은 불의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고난 가운데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감수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편에 서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변호해 주실 것이란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학자,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스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스승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움, 주님의 변호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을 제자와 같이, 학자와 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은 말하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하늘을 상복을 입은 것 같이 어둡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본문 10절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비록 흑암 중에 어둠 속에 걷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빛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인생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일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학자, 제자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언제입니까?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 정리해야 할 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또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자리에 어디 계신가? 라는 실존적인 물음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존 페어렐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물으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없다. 오늘 하루 학자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둠만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 유일한 길과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찬송을 부르시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지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말씀 앞으로 당장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학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학자의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만이 유일한 길과 빛이 되어 주소서.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